네, 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시켜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어저께 구독자님께서 도판트 메모리를 드라이버에 삽입을 해보면 어떤 소리가 나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논도 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프리즘 메모리가 따로 별도로 들어있거든요. 이 프리즘 메모리를 드라이버에 삽입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원래 기본 소리는 이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진짜 소리들을 들으러 갑시다. 진짜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떤 소리가 나나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커 메모리.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게 음이 약간 약하거든요. 이거부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음이 들리긴 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메모리를 바꿔서 트리거 메모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이게 분명 지금 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신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소리가 나다니. 자, 그럼 메탈 메모리 한번 넣어볼게요. 자, 히트 메모리. 분명 소리가 납니다. 신기해요.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사이클론 메모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루나. 근데 소리 기믹은 그 여기 생체 커넥터 있을 때 변신음하고 똑같아요. 생체 커넥터 있을 때 변신음이 쫄익 하고 되는 음성인데 그 음성 기믹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스위치 메모리랑 프리즘 메모리 한번 해볼게요. 가봅니다. 오, 프리즘 메모리 여기서 소리가 나네요.
자, 스위치 메모리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이번에는 저번에 한번 가샤트 갖고 테스트를 몇번 했잖아요. 안 들리는 기믹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또 색다른, 예를 들면은 히트 루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어떤 기미금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조커 프리즘으로 가볼게요. 음성 기믹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메탈! 오, 소리가 들립니다. 오, 대박. 신기해요. 프리즘 메모리가 여기에 됩니다. 트리거 메모리죠. 오, 진짜 대박 신기한 거는 프리즘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기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에 삽입했을 때 음성 기믹이 생기는 메모리인데, 오, 이게 드라이버에도 연동이 되네요. 어우, 신기해요. 근데 절대 같은 색상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같은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회색 도금 되어 있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똑같으면은 그 소리가 중첩돼 가지고 섞여서 들려요. 반드시 금색하고 은색 이 색상으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섞여서 들러 가지고 무슨 노래 무슨 사운드인지 헷갈려요. 사운드가 약간 헷갈리는 사운드가 나요. 막 아까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자, 트리거랑 메탈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중첩돼서 나옵니다. 반드시 은색 메모리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려면, 금색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금색하고 결합을 한다면, 제일 유사한 루나 트리거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중에 음성 기믹이 들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의 전통인데, 은색과 은색을 결합했을 때는 소리가 중첩돼서 들린다. 그리고 금색과
금색끼리도 마주하면은 서로 노래, 그러니까 사운드가 섞여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운드인지 잘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도판트 메모리를 넣어가지고 변신을 해봤고요. 자, 프리즘 메모리도 한번 연동을 해봤어요. 보니까 프리즘 메모리는 약간의 빛도 나면서 변신음도 들리고, 이 스위치 메모리는 여기에 꽂았을 때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드라이버에 삽입을 했을 때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노는 내일 오프닝 곡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